사람이 진짜 크네. 안녕. Hello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무것도 안 하니까 좀 심심하게. 반가워요, 여러분. 저 지금 숙소입니다. 화면이 안 뜬다고요? 다 해놨는데? 그래, 숙소구나. 숙소다요. 잘 다녀왔습니다, 여행. 살이 쪄서 왔습니다. 살이 좀 쪘죠? 아, 그거 잘못 입력해가지고 원래 아무 내용 없이 올리려고 그러다가 1이 눌렸더라고요. 그러면 너무 덥더라고요. 오랜만이죠? 한10 며칠 만이죠? 저는 최근에 여행을 다녀와서 뮤지컬 끝나고 여행 다녀왔습니다. 오늘 뭐 찍을 게 있어서 잠깐 세팅을 한 김에 켰어요. 못하였어. 그 사진은 그 아이돌 라디오 끝나고 밥 먹었을 때 찍은 건데 올린 줄 알고 있었는데 안 올렸더라고요. 그래서 늦게나마 올렸습니다. 오늘이요? 오늘 뭐 했냐고요? 오늘 그 셀럽TV 관련해서 그 했습니다. 더위 조심하세요, 여러분. Gracias. Gracias. 말좀 해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네. 여러분, 덥죠? 더운데, 더운데 이제 맨날 에어컨 앞에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감기 걸려요. 여름인데 계속 콧물 나오고요. 왜요? 왜 웃는데요? 회사 바로 문자 왔어. 뭐라고? 안 돼요, 안 돼요. 뭐가 안 돼? 제 걸로 켰는데? 왜? 아, 이거 내 VF 아이디구나. 문제 될건 없어요. 네, 우만호 그룹 본거지 다녀왔습니다. 어디? 그룹에 나 뮤지컬 하는 아. 상대방 배역이 이탈리아 쪽 사람이거든. 뮤지컬 너무 잘하더라고요. 아,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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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지컬 너무 잘하는데. 뭐, 못 봤잖아. 봤어요. 뭘 봤어? 뮤지컬이요. 언제 봤는데? 형 맨날 집에서 뮤지컬 하잖아요. 맨날 가만히 연습하면서. 형, 아, 그것만 그렇지. 해도 형 노래 다 외웠겠다, 내가 솔직히. 형이 평상시에 이제 연습을 많이 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편하지마다 계속 부르는데, 솔직히 뭐 샤워할 때도 그렇고 맨날 하니까 뭐 거의 그냥 저는 이미 다 들은 본것 같아요. 느낌이 다 들은 것 같아요. 이미 잘하더라고요. 그렇지.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. 너무 잘해서. 뮤지컬 무료 관람. 네, 무료 관람. 근데 이거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.
선택권이 없어. 그렇지. 무조건 들어야 돼. 잘 안 보여 댓글이. 이렇게 해 보이나? 이탈리아 왜 간 거냐고요? 놀러 갔는데요. 이탈리아 뭐가 좋았어요?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? 일단 까르보나라가 굉장히 맛있었고, 리얼 까르보나라. 어때요? 이탈리아라니까 까르보나 거의 면 종류 몇 개예요? 몰라, 내가 먹은 건 두 개였어. 좀 두꺼운 거랑. 그러니까 고를 우동... 수 있잖아. 아니던데? 아니야? 응. 아, 그래? 그냥 가게마다 달라. 아, 프랑스는 고를 수 있거든. 그치. 두께가 굵은 게 있고, 근데 많이 안 익히더라. 이게 근데 그것도 정해달라 할 수 있을걸? 아 그래? 난 못 영어 말을 못하니까. 아마 말 가능한 이탈리아 말을 못하니까. 베네치아랑 로마랑 나폴리 갔다 왔습니다. 와우. 로마 좋아. 로마 좋아. 맞아. 나폴리도 일단 피자가 굉장히 맛있었고, 왜 나폴리 피자 하는 줄 알았고. 나폴리 안 가봤어. 진짜 너무 좋았어. 살 엄청 찌고. 의사소통은 일단 영어로 그라시아스. 그라시아스는 불어 아니야? 아니요, 스페니시죠. 아 그래? 응. 그라치아야, 그라시아. 그라시아스. 그라시아스. 또 뭐 있었지? 차오 이러더라고. 차오를 많이 써. 이게 중국 말이야. 아 중국 말이야? 차오는 그러니까 중국 말인데, 이게 외국에서 그냥 헤어질 때 차오 이렇게 되게 많이. 아, 아 어쩐지. 아니 나 보면서 계속 이탈리아 사람들이 차오 차오 이러더라고. 근데 그거는 막 형이 동양인이라서 차오 이러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외국인들끼리도 그냥 다 차오 차오 이렇게. 처음에 내 형. 어 올라와요. 저 지금 잠깐 VF 하고 있었어요. 네. 아니요 잠깐 빨리 와요. 아, 저 빨리 와요. 빨리. 알았어요. 저 매일 시현이 형이요. 약간 빠이 느낌. 어, 그러니까 아, 그래서 난 차오 이러길래 어,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인 줄 알고 그러나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차오 차오 하더라고. 그래서 맞아. 난 차오가 인사말인 줄 알았어. 이탈리아 온 줄 알았어. 아니구나. 본조르노. 맞지? 네. 본조르노. 또 뭐 있었지? 계산서가 뭐였더라? 체크. 아니야. 체크 플리즈. 아니야. 계산서가 아니지? 아니야. 그런 게 아니었어. 세 글자였고 시옷이 들어갔었는데. 뭐지? 까먹었다. 세르지오 라모스. 중국 아니라는데? 차오 중국 아니라고요? 이태리어래잖아 이씨. 차오가? 어, 차오 이태리어야. 그래, 아니야, 맞아. 근데 진짜로? 내가 왜냐면 그 구글 번역기로 내가 차오 쳐봤어. 안녕 해봤는데 차오가 지금까지 나오더라고. 난 지금까지 썼는데 그게 중국어인 줄 알았어. 아, 차오는 중국에서 여기라. 에? 여기래요. 아, 그 차오. 아, 아 그래? 몰랐어. 잘못된 상식이 이렇게. 죄송한데 여러분, 저는 라고. 너무 애들이 자연스럽게 아... 쓰길래. 맞아, 차오 한 다음에 차오 뒤에 그 붙이면 여기잖아. 그게 뭔데? 몰라. 아니 중국 걸 안 봤으니까. 그러니까 뭐 여튼 거기까지. 아 싫어 안 들을래. 중국 친구들이 많이 쓰는 욕이 있지. 차오 한 다음에 차오니 막 이렇게 뭐 멋있게 하지. 아 그래. 그 뜻은 생각 못했고. 와 차오가 그랬구나. 그래 인사였어. 아 그렇게.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차오 하더라고. 그 나도 택시 타면서 차오 했지. 나는 그냥 다 쓰길래 그냥 뭔가 아 그냥 한국에서 그냥 빠이 이렇게 쓰듯이 그냥 중국어인데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줄 알았어. 일꼰떡. 어? 계산서 일꼰떡. 그 시옷이 어딨어 근데? 그러게. 아닌가? 세르지오 라모스. 그게 뭐야? 세르지오 아닌가? 소속사 이름이 바뀌었냐고요? 그게 무슨 소리지? 얼마 전에 바뀌었잖아요. YS 엔터테인먼트 지금 나한테 들어온 거 아니야? 계약서가 새집이? 새집이? 맞나? 아닌가? 시옷이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. Why you?
어, 난 몰랐네. 근데 진짜 처음 봐. 고마워요. 어. 아, 형. 인사해요. 호정이는? 호정이 운동 갔어요. 형 왜요? 아, 화장실 보려고요? 큰 거? 아니, 나 물어본 거야. 저 매니저 형입니다. 초콜렛, 초콜렛. 아, 그리고 젤라또. 젤라또, 와, 아. 젤라또 유명하죠. 젤라또랑 또 뭐 있었지? 와인을 마셨었고. 초코젤라또를 먹었습니다. 벨기에 팬입니다. 올리브오일이 아니지. 진짜 이탈리아 맞네. 차오. 저 무슨 오일이니? 트러플. 트러플 라자냐. 오. 맛있지. 오. 나 트러플 진짜 좋아해. 트러플 피자 이런 거 진짜 맛있네. 트러플 파스타. 맞아. 트러플 라자냐. 어. 트러플 오일도 하나 사왔어요. 트러플이 맛있어. 왜냐면 해외에서는 트러플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. 눈화장 했어요. 한 거 같아요가 아니라 했어요. 여기 트러플 피자? 트러플 피자? 어, 왔어? 어디서? 프랑스에서. 모든 건 프랑스로. 그리고 한국에도 있어. 한식이 진짜 맛있어. 아, 그게 한 매력이 있어. 매력이 한, 있어. 아니, 진짜 맛있어. 한식. 원래 제가 그 현지 음식에 굉장히 적응을 잘하는 편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식을 그래도 가자 이래서 한식을 먹었는데. 뭐 먹었는데? 순두부찌개랑. 근데 순두부찌개는 어느 나라에 가도 순두부찌개 있더라. 그게 신기해. 맛있지. 순두부찌개 제일 뭔가 소울이 들어가 있는 거지. 노멀한 건가? 맞아, 외국 한식이 정말 맛있어. 베네치아 건물 예쁘게. 베네치아는 그리고 본섬에 배를, 아 뭐야, 본섬에 자동차나 자전거를 금지래요. 입국 금지래요. 그러면? 응? 다 걸어다녀? 아니, 배. 아. 모래 도시잖아. 아. 아, 진짜로? 그랬었지. 진짜 재밌더라. 가보고 싶다. 프랑스 있다고 했잖아요. 네? 프랑스 있다고 했잖아요. 아니, 프랑스 안 가요? 그러니까 프랑스요? 가야지. 저 그 너무 자주 갈 필요는 없잖아요. 너무 자주 가면 친구들이 반가워하지도 않고요. 아, 사실 지금 이제 끝나고 잠깐 시현 형이랑 밥 먹기로 해서. 산이 오빠 살 빠졌나요? 저요? 저는 살이 빠졌나? 빠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데 나는. 요즘에 다시 내가 빠진 게 아니라 내가 벌써 형이 찐 거다. 그러면. 아, 그렇지. 내가 찐 것도 이게 있어. 지금 맞아. 내가 빠진 게 아니라 형이 찐 거다. 난 똑같은데. 맞아. 지금 좀 쪘어요. 한 2kg 쪘나? 이게 되게 귀여워요 지금 느낌이. 밥이요? 김치찌개요. 밥 먹기 전에 잠깐 하려고 한 건데 너무 빨리 왔네. 시현이 형이 빨리 온 게 아니라 어차피 시현이 형 시간이 좀 걸리니까. 뮤지컬, 아 뮤지컬 왜 안 보러 왔니? 갑자기? 어. 왜? 맨날 봤잖아. 아, 그래도 보러 왔어야지 현장에서. 근데 항상 내가 보러 가고 싶다 얘기했잖아. 그치. 맞아. 불러달라 했잖아. 초대권이 없었어요. 근데 초대권 이제 이거 너무 안 주더라. 너무 각박 야속해? 각박해. 야속해. 너무. 뮤지컬, 아 맞아. 그리고 얼마 전에 저 개인적으로 그 상윤이 형 그 뮤지컬을 대학로 소극장에서 하는 뮤지컬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. 상윤이 형과 동생이야? 아니 상윤이 말고. 아.
그 나 뮤지컬 같이 한 사연이 아. 형이랑 형 뮤지컬을 보러 다녀왔어요. 되게 재밌더라고요. 너무 재밌었습니다. 소극장만의 매력이 또 있었고, 그리고 가서 제 팬분들이 좀 계시더라고. 오. 보러 이제 가신 거야. 무대 그 다 끝나고 나와서 알았는데 내가 분명 봤어. 눈이 마주쳤어. 누군지 알 거야 본인들은. 찾자 찾아보자. 계신 눈을, 분? 눈이 마주쳤는데 날 못 알아봤어. 와. 그리고 나중에 상윤이 형한테 들었다고 하더라고. 어 태연이 오늘 보러 왔는데 그러니까, 정말요? 라고. 살쪄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어. 그랬다더라고요. 그 상윤이 형이랑 밤 공연 끝나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. 그래서 난 보고 되게 반가웠는데 노 메이크업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전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었어. 예전에 우리 데뷔 초기에 코엑스에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마주쳤는데 날 못 알아봤어. 근데 아무래도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좀 전후가 좀 다르긴 하지. 그치. 저는 안경 쓰면 잘 못 알아. 아예 그냥 달라져서. 못 알아본 척이 아니라 못 알아봤어. 못 알아봤어요. 어 아니야. 제가 얼굴을 되게 기억을 잘해. 얼굴은 기억을 진짜 잘해요. 심지어 한 분은 이름도 알겠어. 한 분은 이름도 알겠어. 그럼 먼저 봐요. 그렇지 저 태연인데. 그러긴 조금 그분들이 민망하실 수도 있고 팬분들이 민망하실 수도 있고 죄송스러울 수는 있겠다. 그렇지. 못 알아봤다는 그 아니 그건 괜찮은데. 그래서 아 이래서 내가 밖에서의 목격담이 잘 안 뜨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지. 아 그러니까. 아니, 근데 그것 때문에 아니야. 형 그냥 안 나가니까 안 뜨는 거지. 그렇지. 운동할 때 이제 나가고 아우 다시 운동하니까 너무 힘들다. 저도요. 말을 왜 거니. 말을 왜 거니. 혹시 여기 계시나요? 보고 계시나? 약간 그런 건가? 작은 줄 알았.. 약간 작은 줄 알았.. 이렇게 작다고요? 이렇게 작다고? 수영이요? 수영 못해요. 수영 못해? 잘하진 않아. 가르쳐줘? 아니. 수영은 나 수영 좀 하지. 숙소 이사했냐고요? 아니요. 아 유튜브는 저 이번에 영상 올 그 여행 갔다 온 거 이제 할 수 있으면은 하려고요. 그래 너무 요즘 너무 안 보이더라. 그치. 그건 나의 취미 생활이니까. 그치. 그 요즘에 다른 취 그 뭐야 넷플릭스를 보는 취미가 생겨서. 아 대단하게. 이 형은 멀티태스킹이 잘 돼. 나는 영상 보면서 컴퓨터까지 하고 난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.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. 아니 여러분 이게 영상 틀어놓고 게임을 하면서 영상을 틀어놓고 예를 들면 뭐 이것도 이거 세 개 핸드폰 그게 좋아. 막. 너는 그건 그게 안 되거든요. 이 형은 뭐 그냥 여러 개 켜놓고 그냥 기묘한 이야기 봅니다. 기묘한 CD가 왜 대답을 했지? 기묘한 이야기요. 그거 지금 보고 있고 넷플릭스 드라마. 그리고
블랙미러 그거 재밌다는데 그거 끝나면 그거 봐야지. 아 근데 시현이 형 좀 큰일인가? 형! 시현이 형! 저기 나가는 문이 없는데 시현이 형! 이리 와요. 왜요? 아 출연시킬 거면 돈 달래. 돈 달라고요? 출연료 달래. 아 출연료요? 저도 좀 그때는 그대가 있었던 아, 거죠. 멀티태스킹. 형이 지금 배고파서 죽으려고. 너 밥 먹을 거야? 바로 가봐요. 어디 가? 그 한수방 앞에. 활동을 해줘. 어 지금 뭐 준비 중이시지 않나? 저 아니 아니 부 제가 뭐 준비 중. 아 맞아 있어요. 그래. 저희 그 준혁이 형 우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. 맞아요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. 그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한 소절만. 아 나 들었는데 까먹었다. 아 뭐였지? 와 진짜. 난 내 노래도 기억 못해. 와 못했다. 아. 해봐. 어? 해봐. 바보 같은 뭐. 바보 같은 바보 같은 나. 난 형 목소리밖에 기억이 안 나. 난 그 가사밖에 기억 안 나. 바보 같은 나. 바보 같은 그런 뭔가 아련한 곡이죠. 내 자신을 좀 이렇게 지켜줘 이런. 낮추는 날 지켜달라고? 아니 아니. 자기 지켜달라. 아 시현이. 나 좀 지켜줘. 아 시현이 지켜주지. 아 뭐야? 휴지가 있으셨나? 바보가 될까봐. 그래 바보가 될까봐. 그러니까 가사가 내 바보 같은 나 이런 느낌. 바보 같은. 나의 그 바보 같은 내 모습이 너무 답답한. Kiss. 깊은 눈을 흘려본다. 저 멀리 너의 이름을 외치고는 모른다. 못 따라하겠어. 네. 가볍게 가사 확실히 바보 같은 나 있다니까. 후기 바보 같은 바보가 될까봐 그러니까. 바보 같은 나가 어딨어? 없는데? 여러분 알죠? 바보가 될까봐나 바보 같은 나 사실 뭐 뜻은 비슷한 거거든요. 없네. 또 여러 가지 준비 중인 것 같아요. 그죠? 그쵸. 화이팅. 이 집이요. 이 집은 지금 이렇다 할 만한 그게 없습니다. 아직은. 근데 노래가 이제 작곡가분들께서 노래 좋은 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들어보면서 하고 있어요. 기억 속에 나는 너를 끄집어 본다. 바보가 될까봐 여러분. 바보 같은 나. 바보가 될까봐. 그대의 노래가 바보 같은 나로 하면 딱 될 것 같은데. 왜요? 저는 바보 아닌데요. 싹스. 저는. 아이 들어봤죠. 당연히. 뭘 들어봐? 그 구호웨드. 아. 전 여러분 그거 뭐야 아이돌 라디오 할 때 이미 들어왔습니다. 시작 계획 좀 말해봐. 그러는데 글쎄요. 시현이 형. 시현이 형. 하시작 계획을 얘기해 달라는데. 진짜요? 왜 입술을 깎대요? 여러분 저는 막내라서 잘. 왜 나한테 그러냐는 표정으로. 근데 뭐 막내라서 저는 잘 몰라요 사실. 저도 형들이, 중간이라 잘 몰라요. 형들이 거기다 알지. 형들이 저기 두 명이나 있어서 그 형들한테 아마 저희는 그런 거 잘. 문의를 해보시면 아마. 이제 친절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. 사실 원래 막내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거든요. 그렇죠. 저희는 그냥 뭐 따라가는 대로
가는 거죠. 그죠? 아마 그 준혁이 형이 구호 애들 노래를 썼어. 아 진짜요? 네네. 아마 준혁이 형이 모든 이 거대한 빅피처를 다 알고 있지 않을까. 아마 준혁이 형이랑만 아마 준혁이 형만 알 거예요 아마. 아니면 티모 형이만 알고 저희는 아마 아는 게 없어서 이 하셨을 때 큰 그림 같은 경우를 저는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. 너무 커서 볼 수가 없네. 누가? 너무 커서 볼 수가 없네. 너무 커. 너무 커. 시현이 형 나오세요. 형 배고프시대. 준혁이 형 지금 또 작업을 하러 갔습니다. 저희는 지금 백수라. 백수지 너? 네 지금. 네. 백수 아닌 사람들은 다 나가 있고 백수인 사람만 지금 숙소에 있어요. 백수 아닌 사람들은 이제 작업도 하고 뭐 그 호정이 몇? 호정이 헬스 다 하고 있는 건가? 아니야? 아직 안 나간 건가? 아직 안 나갔대요. 네. 네. 다 배우 해 그냥. 호주 팬. 하이.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은?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은 난 토리단이라는 그룹을 참 좋아합니다. 뭐라고요? 아니에요. 그래도 뭐라고? 저는 핫플. 네. 아 그래요. 쉬지 말 그러니까 나도 쉬지 말고 일을 하고 싶은데 잠깐 쉬었어요. 아직까지는 백수예요. 형님 많이 하잖아요. 시현이 형이 그만하래. 야 그러지 마. 장난이야. 그러지 마. 여러분 이런 블라비도 못 칩니까. 취직하래. 어서 취직하래. 취직 어디로 취직하면 좋을까? 그거예요. 취직. 매니저 형아 배고픈가 봐. 이거 제가 안 그래도 치즈 짱 먹고 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건데 아이 뭐, 뭐야 맛이 왜 이래? 형이 방금 이랬어. 시현이 형 좀만 참아요 래요. 화났어 화났어. 무서워. 올해 안에 컴백 가능? 저 막내라니까요. 저도 나는이 없어요. 아니 저 막내예요. 저 개인 노래 그 뭐야 노래는 일단 열심히 이제 찾아보고 있습니다. 좀만 기다려주세요. 네, 여튼 어쩌다 보니 안녕하세요. 어쩌다 보니 걸그룹이 된 토리단입니다. 여러분, 여튼 그래서 딱 오, 딱 30분이 딱 됐네. 와, 30분. 여튼 여러분,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갈게요.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켜서 미안하고요. 이제 앞으로 자주 하겠습니다. 할 거예요. 네, 하겠대요. 같이.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고 사진도 많이 올릴게요. 많이 찍어왔으니까. 저도요. 그리고 컴백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아직까지는 백수인 노태현이었습니다. 백수인 윤산이었습니다. 안녕. 맛있게 먹을게요. 메뉴 인증샷 올릴게요. 안녕. 자주가 일주일에 한 번이냐? 미안.